먼저 긴급기 특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신 김태신 부회장님 그리고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떤 지표도 좋지 않은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에 덧붙여서 예, 설상가상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경제보복으로 우리의 수출 소자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그런 경제보복이었습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전개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본이 매우 치밀한 계산 아래서 자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품목을 골라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 또 일부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됩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하반기 수출 한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역 금융으로 119조 원을 수출 기업에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결국 또다시 기승전 혈세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일본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여파 우리의 손해는 이 단순한 상상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의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 그만두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